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앗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그루에 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을 돕고자 먼저 접근하셔서 너희를 공격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연합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에 더하여서 어떤 징조를 주실 것인지 물어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조금 어찌 보면 이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징조를 구하는 장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사람에게 찾아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관계가 뒤집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런 징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이 물어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실까요? 바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르신과 베가의 계획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지만 아수르에 의존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아하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왕조의 그 멸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를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이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사실 엄청난 제안입니다. 우리 말라기서에서 보았지만 11조를 드려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지를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저 구하기만 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제안, 이것에 대해서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고 말씀하셔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포장되어서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본심은 군사적 위험이 그 위협이 다가오는 시점에 신앙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대답에 바로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며 징조를 구하면 징조, 즉 여호와께서 친히 그분께서 유다를 지키시겠다는 인증을 주시겠다 말씀하신데도 아하스는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중에 때로는 있지 않는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 중에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백문일답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돈, 명예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럴 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늘 찾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징조는 누구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그 미워하던 아람과 에브라임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선택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꼭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약속의 백성, 약속의 다윗 왕조가 지금 여호와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즉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낳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지하려 했던 아수르, 의지하려고 했던 또 애굽, 그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멸망시키러 옵니다. 애굽에서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해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유다를 수치스럽게 하십니다. 풍요로워 보이던 땅들은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동물들이나 남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폐허와 같은 곳이 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가장 큰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통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며 그 구원의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징조를 무시하면 심판이 다가오지만 징조를 받아들여 주를 만나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또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며 구원의 오직 한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며 그 생명 가운데 영생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